19만 6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는 2000년 5월에 설립되어 2차 전지 설비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차 전지 설비 중 나칭 설비 및 폴딩 설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진행함 국내 최초로 양산 적용에 성공하였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속 나칭 설비의 H/W 및 S/W 기술 특허 및 요소 기술을 보유하였음 현재 신규 사업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과 전고체 배터리 장비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00년 5월 설립되어 2차 전지 조립 공정 자동화 설비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2차 전지 생산 공정에 필요한 노칭, 나칭, 장비, 폴딩, 장비, 스태킹, 과 기타 산업용 자동화 설비 등임 대시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과 퍼스트뉴에너지그룹을 비롯한 중국 현지 업체들이며 중국 난징의 2차 전지 설비 관련 영업을 위한 종속 법인을 두고 있음 재무 대시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고객사들의 생산 능력 확충에 따른 2차 전지 조립 공정 설비의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대손 충당금 환입 등의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율 상승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금융수지 저하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확대 대시 국내 2차 전지 제조사들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 및 충분한 수주잔고 확보, UAM, 도심항공교통수단, 사업 진출 등을 통해 매출 성장세 지속할 듯.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DA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155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DA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67위입니다. DA테크놀로지의 상장 주식수는 3262만 9619주입니다. DA테크놀로지의 액면가는 2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DA테크놀로지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58.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3.2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8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1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6배, 286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37억 원, -127억 원, -17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5억 원, -157억 원, -250억 원입니다. DA테크놀로지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5번지 70%이고 유보율은 19.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80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9 더하기 1.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A 테크놀로지의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7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490원보다 2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643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